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3월 25일부터 아파트 청약 제도가 확 바뀌면서 결혼으로 인한 청약 시 불이익이 개선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함께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고 맞벌이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데요. 이외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관련법 개정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롭게 바뀌는 청약 제도입니다. 3월 25일부터 크게 8가지가 바뀌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특별공급은 공공에서, 우선공급은 민영에서 신설되는 거죠.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임신과 입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허용됩니다.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돼서 둘 다 부적격 처리를 받는다면 이때 먼저 접수한 분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에는 특공에 당첨되거나 재당첨 제한이 있는 주택에 당첨되면 모두 다 부적격 처리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접수한 거는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배우자 이력 미적용입니다. 생애 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 이력을 배제시키는 거죠. 물론 기존에는 이 이력이 인정돼가지고 특공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이력들을 배제시켜주겠다라는 건데, 다만 조금 주의하실 거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공에서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모두 다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당첨 이력은 셋 다 되는데 주택 소유 배제는 생애 최초만 됩니다. 물론 영상 후단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그거는 청약 규제 배제 요약표 이걸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물론 기존에는 본인 통장 기간만 점수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도 50%를 합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갖고 있던 통장 기간 전체 기간에서 반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이걸 만약에 점수로 환산했을 때 최대 점수는 3점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주택에서 맞벌이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40%까지만 허용됐었는데 앞으로는 200%까지,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천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득 기준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결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얼만큼 실제로 특공을 가져갈 거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일단 조건은 완화가 됐다는 거. 여섯 번째는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도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3명 이상을 다자녀로 봤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으로 조금 더 완화시켰죠.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다자녀도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보겠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출산 가구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에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가 있다면, 물론 그 출산 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를 말하는데, 그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 더 완화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여덟 번째, 추첨제를 신설해서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서 맞벌이 부부가 청약 기회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 여덟 가지 개정사항을 실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사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8가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8가지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생아 특별공급, 만약 민영이라면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보니까 1억 3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 금리는 1.6에서 3.3% 저금리로 지원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제도들을 바꾼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 그 전에 이 개정사항은 지금 자료도 나와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제도 안내, 여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소득기준, 기타 자격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25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 유형에 적용되는 것인지, 이때는 세 가지 유형의 특별 공급에서만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분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규제 배제 요약표가 보이시잖아요. 먼저 청약 당첨 이득을 배제하는 것은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세 개 다 해당이 되지만 주택 소유 이득을 배제하는 것은 생애 최초만 해당이 됩니다. 청약 당첨 이력 배제의 경우에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 공급 횟수 제한 등으로 이렇게 청약이 당첨돼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가 되는 거고요. 주택 소유 이력 배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소유 이력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 괜찮은데 혹시나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혼인 신고 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 무주택 유지 요건은 지금과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혼인신고 전에 반드시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이번에는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는 거냐? 원칙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편법 이혼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거죠. 세 번째는 배우자 통장 기간을 합산, 신청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합산하는 방법은 지금 아래쪽에 그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별로 나와 있는데 만약 배우자 통장 미가입이면 0점이고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점, 2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만 인정받는 거잖아요. 합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기간의 절반, 만약 5년 가지고 있었다면 인정받는 기간은 2년 반이겠죠. 그러면 2년 이상이니까 3점 받는 거고 최대 점수도 3점까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가지고 청약 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 이걸 받거나 아니면 이제 청약홈에 가가지고 이 자료 발급받은 다음에 이제 신청하는 건데요. 점수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배우자의 점수 합산하시면 되는데, 신청자의 통장 기간 점수와 합산했을 때 만약 17점이 넘는다면 17점까지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점수가 15점이고 만약 배우자가 3점이면 18점이지만 17점까지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해서 당첨되면 모든 경우에 선신청분만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답을 보니까 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적격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둘다 부적격이라면 이때 개정 규정에 따라서 선신청분을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신청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는 후신청분은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선신청분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부 중 한쪽만 적격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다른 한쪽은 부적격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점 유의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해서 모두 다 특공에 당첨됐고, 그리고 동일 세대에서 다른 세대원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특공에 당첨이 되면 이때 당첨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죠. 답을 보니까 이 부부의 특별 공급은 선신청분은 인정받지만 세대 내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특별 공급 당첨권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특별 공급 1회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 내 부부 선신청 유효분과 다른 세대원 간 중복 당첨으로 지금처럼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부부 선신청분은 부적격이고요. 부부 후 신청분은 당첨 무효가 되는 거고, 동일 세대원의 당첨분은 부적격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세대 내에서 다른 세대원이 특공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냥 부부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후 신청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물론 무효지만 당첨자 관리가 되지 않고 부적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불이익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세대원에 당첨이 있다 보니까 선신청분은 부적격, 후신청분은 당첨 무효, 동일 세대원 거는 부적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신청 시간도 같다면 대체 누가 당첨자가 되는 거냐? 자, 이때는 신청 시간 분 단위까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첨자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에도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한 거냐? 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 및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여기에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다라는 것 관심 있게 보시고요. 사전 청약에도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봤는데요. 답을 보니까 민영주택 사전 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 신청은 가능한데, 유형별 세부 사항은 별도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부부 중복 신청 시 당첨 여부를 나타낸 표인데요. 10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이표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부 중복 신청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자료 맨 하단에 보시면 크게 표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떨 때 인정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표에서 참고하실 거는 둘다 부적격인 경우에 근본 개정에 따라서 선신청분은 유효하고 이제 나머지는 지금과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빨강색으로 둘 다 부적격. 자, 이 경우에 서한 신청부는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도 제가 조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이 자료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